자, 12강 2번입니다. There are always unfortunate species. 항상 불운한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들? Who suffer catastrophic extinction. 재앙적인 멸종에 고통을 받는 불운한 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하루살이 뭐 이런 거. 맞잖아요. 파멸적인 멸종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얘네들이 있대요. 자, 그래놔놓고 여기 for whom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여러분 콤마 찍고 난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차라리 그냥 떼세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seems to have reserved of a quixotic and tragic doom. 그러면 quixotic 하는 말 밑에 있죠.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인 운명을 예약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얘네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 내 인생 어차피 얘네들은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데 아씨 내 인생은 정말 이런가 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재앙적으로 이제 고통받는 애들은요. 아,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하루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만 진짜 내보다 한 1시간 전에 일찍 태어난 애가 있어. 근데 얘가 23시간 뒤에 죽어. 그럼 난 이제 1시간 뒤에 태어났거든? 그럼 얘가 그런 얘기야. 야, 나 좀 있으면 23시간 뒤에 죽어. 우리 운명은 하루밖에 못 사는 운명이야. 이런 개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풀어놨나 봐. 예약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의인화 시켜갖고 들어가 보면 맞잖아. 어쨌든 시간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2시간 전에 태어난 엄마가 가겠지. 야, 좀 이따가 빛 한번 봤지? 좀 이따 어둠 딱 생기잖아? 그럼 우리는 다 저 세상 가. 엄마 먼저 간다. 안녕? 이렇게. 얘네는 시간을 느끼는 그게 다르거든. 그냥 기억력이 없을 것 같아. 저 우리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니까 너무 우리 깊이 있게 가지 맙시다. 언제부터 분석을 그만 했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has been most transiently captured 합니다. 이 단어도 지금 밑에 또 나와 있죠. 날카롭답니다. 날카롭게 captured. 잡혀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잡혀져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뒤에 무슨 작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작품에서 날카롭게 언급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유전자 또는 나쁜 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SM today. 하나의 종은요. can take a great 합니다. 지금 여기 관로가 지금 살짝 나오는데 여기 great 다음에 목적어가 뭐냐면 얘입니다. 지금 precaution.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떤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무의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주의를 기울이는데 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해요. 이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뭐만 보게 돼요. 자, 오직 뭐만 보게. 이거 구조 잘 보세요. 이거 대처 복수 아닙니다. 이거 그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본다 이런 얘기예요.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급격하게 뭐에 대한 결과로서 명백히 복수심에 불타고 그 다음에 arbitrary 뭡니까? 제멋대로인 운명의 행동에 있어서. 여기서 아마 여러분도 좀 막혔을 거예요. 자, 제멋대로인 행동의 결과인 거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복수심은 여기서 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하루밖에 살지 못하게 하다니 썩 빠진 세상 복수하려고요. 그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 종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 종일 수도 있고 이렇긴 하겠지만은요. 아까 하루살이 빼고 아마 모든 그 일반적인 어떤 생명체 그 뭐 박테리아 이런 거 말고 뭐 개미 뭐 아니면 벌 이런 거라 칩시다. 만약 사자 뭐 이런 거. 그런 동물들이 복수심에 불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있죠. 그럼 걔네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전쟁. 싸우는 거. 그러니까 뭐 싸우거나 아니면은 제멋대로인 어떤 행동의 어떤 운명. 그러니까 명백히 이렇게 되는 것의 결과로서 그 환경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전쟁이라고 비유했냐? 어렵게 가지 맙시다. 전쟁 터지고 나면 그 지역 우게 됩니까? 폐허가 되죠. 당연히 폐허가 되죠. 초토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
내가 최근에 사실 지금 그 얼마 전에 저번 주에 그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거든요. 그 죄송합니다 교회 얘기해서 그 성경의 그 사사기라는 그 권이 있는데 기도원... 네 뭐 그건데요 그 거기서 27 문제인가 아무튼 그거 냈는데 내가 거기서 26개를 맞췄어요. 야 1등. 야 선물 받았는데 애들 용품이야. 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대다수 그 안에 내용들이 전부 다 약간 전쟁의 역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좀 약간 좀 뭐 폐허가 된 그런 장면들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복수심에 불타는 거 아니면 제멋대로인 행동에 의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적응하려고 하긴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몇 가지 방식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모든 인간의 어떤 특성의 가장 뚜렷한 것, 즉 종으로서 인간의 가장 뚜렷한 것은 바로 메타 어댑티브 어빌리티다. 어댑티브 하는 말은 어차피 적응성이 있는 또는 적응하는 이 뜻이라 치면 메타는 뭡니까? 콘 이름이 여기까지 마시고 다중세계 약간 다중? 메타 하는 거는요 그냥 무조건 최상급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메타 어디갔네 이거 메타 그거 저 어댑티브 하면은 그냥 높은 적응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쭉 진화를 해왔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그래서 환경 적응의 동물이더라고 늘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have taken behavior flexibility 자 행동의 유연성을 우리는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어떤 기술을 통해서 확장도 해왔죠. 만들어진 기술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시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네? 아니 만들어진 발견. 어떤 기술을 통해서 확장을 해왔대.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노? 불의 발견. 그래 불의 발견. 그 다음에 돌 만든 거.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많은 도구나 무기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무기 중에서 총, 폭탄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냈잖아요. 하다못해 광산 폭발시키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도 인간입니다. 맞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이전에 보여줬었던 것보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다른 어떤 걸 유기체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것보다도 어쨌든 더 높은 수준으로 갔대. 뭘 가지면서 이러한 상황적인 어떤 행동의 유연성을 가지면서 근데 역설적으로 It will take a catastrophe of global proportions to generate human extinction event. 자, 인간의 멸종 사건을 생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또는 전체적인 proportion의 어떤 재앙을 취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 무슨 뜻입니까? proportion. 비율. 비율. 목. 이거 얘기하는 거죠. 비중.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행동의 유연성을 통해 그만큼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진화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최상의 단계가 된 거는 맞아. 근데 역설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멸종 사건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한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 지금 딱 상황이 그렇잖아. 지구온난화 뭐 그런 겁니까? 네.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갖고 세상을 정말 이롭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 지구의 멸망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그러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자동적으로 멸종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그 다음에 역설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앙은 might be self-generated. 요거 지금 주어동 이게 지금 접속사입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접속사예요. 왜냐면 동사가 지금 여기 한 놈 들어갔고 여기 한 놈 또 들어갔죠. 그러면은 다시 갈게요. 그러한 재앙이 스스로 생성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만화의 농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요 분명히 만화의 농담이라고 얘기하면 웃겨야 되잖아. 근데 다커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뭔가 쓴웃음이 돼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 의미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 문제 틀린 사람 손. 자, 많군요. 하나씩 갈게요. 1번 It is natural that 모든 종들은 장기적인 환경 변화의 결과이다.
완전 개소리. 죄송합니다. 이거 체크하신 분은. 그 다음 2번. 아마 업설드를 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업설드가 무슨 뜻입니까? 터무니없는. 그렇죠. 터무니없는이죠. 자, 인간이 오직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특징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질문 들어갈게요. 유전의 반대가 뭐지요? 우리 때까지 수능 독해를 보면?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 후천적 또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인간이 잠깐만 다시 할게요. 자,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면은 대 이하에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 자체를 바꿔서 얘기하면 환경이나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더 안 맞잖아 이거는. 그 다음 3번. It is confusing.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겉보기에 제멋대로인 환경의 변화도 무작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이다. 진짜 무서운. 이거는 완전 말이 틀렸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답이었다라면 모든 환경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즉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지 종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인간이에요. 4번. It is mysterious that good genes sometimes 좋은 유전자는 때때로 멸종을 이끈다. 뭐함으로써 적응 메커니즘을 디스터빙함으로써. 혹시 이거 4번 체크한 사람? 그렇지. 한두 명 나올 줄 알았습니다. 4번은요. 좋은 유전자 하면서 이거를 인간으로 생각을 했다면 때때로 멸종으로 이끌기는 하는데 자 적응 기제를 혼란시키면서라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혼란시키면서. 이 말 자체가 언급이 되지도 않았고 인간은 그냥 융통성을 가지고 또는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 근데 이 인간도 멸종될 수가 있어. 그 얘기가 지금 핵이거든요. 5번. 자, it is ironic.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즉, 인간이 may cause its own end. 지 스스로만의 끝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심지어 뭐가 있어도 뛰어난 적응 능력이 있어도. 근데 이런 게 아이러니하다란 말은 결국은 이런 상황이네?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발전을 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환경 문제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됐든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됐든 뭔가 발생하겠죠. 그걸 인간이 막지 않는다 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됐습니까? 네. 다음 거. 3번. 아, 3번이요? 참나 진짜. 와, 3번이요? 어렵죠? 네. 근데 일단 3번도 약간은 배경지식이 살짝 필요한 얘기이기는 합니다. 배경지식이 살짝 필요한 얘기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닷컴의 시대는 닷콘의 시대가 되었다.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닷컴의 시대가 뭔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www.com 그런 거 아닙니까? kk.com 그 쉽게 말하면 정보화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정보화 사회에서의 어떤 시대는 지나가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지. 일단 직역해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갈게요. 자, the age of the internet 나왔어요. 인터넷 나왔고 the network도 월드 들어갔어. 자, 요렇게 딱 들어간 상태에서 콤마 콤마 때려버리게 되면 입마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인터넷의 시대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빨리 흘러가는 시대니까. 이게 배경지식의 포인트예요. 자, has brought about a major 메이저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게 지금 콤마 콤마니까. 자, 뭐를 가져다 왔어요? 주요한 변화를 가져다 왔대요. 뭔 변화? In the way, 이런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상업이 is viewed 되어지고 conducted 되어지는.
자, 상업이 보여지게 되고 상업이 실행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주요 이런 방식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거 어렵게 해석하지 마라. 자, 인터넷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의 어떤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상업의 변화가 뭡니까? 인터넷 쇼핑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직접 가서 물건을 사오든지 아니면 전화해가 배달해오든지 그래야 됐잖아. 근데 지금 그냥 인터넷 검색 클릭해가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텍토닉. 지각변동. 네, 지각변동. 말 그대로 대변동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그 좋아하는 한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은 진도준이가 대형의 주영일 회장한테 홈쇼핑 회사를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순양에 도움이 돼. 아, 그 순양에 도움 안 됐어요. 대형에 도움 돼. 우리 순이 우리 대형이 이제 물류 일을 다시 차지할 거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도대체 손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이가? 감사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십니까? 네. 자, what became known as the dot-com world? dot-com world로서 알려져 왔었던 이런 것들이 뭐에 도전을 가해요? 오랫동안 고정되어져 있던 경제 원리에 도전을 한대. 오랫동안 고정되어져 있던 경제 원리에 도전한다 하면 이거는 옛날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레디셔널이야. 아니면 컨벤션이거나. 자, 그 다음에 이런 러시는요. 바로 to web enable the enterprise in some manner. some manner 칸데 이거 매너가 예의범절 아닙니다. 이거 방법입니다. 매너에 s가 들어가야 예의범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the rush 빨리 해야 될 것 급선무는요 바로 웹 이네이블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은 웹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웹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쇼핑의 세계가 바뀌어 나간다 하면 당연히 앞서 나가는 회사가 됐든 따라가는 회사가 됐든 이러한 어떤 체제에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에서 뭐와는 상관없이 그것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몇 가지 방식에서 기업들을 웹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일단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 안 그러면은 회사 망하거든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the mantra of the time to call the movie field of dreams. mantra 하는 거 기도입니다. 자, 그 시대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대요.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당신이 그것을 세운다면 그것들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런데 닷컴의 시대는 빨리 닷건의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게 빈칸이 지금 아니 빈칸인데 저 밑줄 친 게 얘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고맙게도 하웨버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빈칸 문제 중간에 넣은 거랑 똑같은 상황. 그럼 밑을 봐야 되겠죠. 왜 시대가 가버렸는가? 그따구 얘기 왜 나? 지금 이 밑줄 친 놈 앞에는 분명히 인터넷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세상이 그만큼 바뀌어 나갔다 하는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 좋은 점인데 갑자기 하웨버를 쳐놓고 난 다음에 이따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비록 웹의 가시성이 그랬고 그렇다야. 알겠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대. 어떻게요? 점차적으로 중요하대. 자, 웹의 시대가 분명히 웹에 대한 가시성 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결과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대요. 그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경제, 즉 회사. 자, 문과한테 문과 이거 문과 문의가를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정당은 항상 뭘 목적으로 해서 운영합니까? 정당이요? 네. 돈.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권력. 비슷하죠. 정권 획득이에요. 정치의 정당은 정권 획득이야. 그럼 다시 갈게. 회사는 항상 뭐를 추구해야 돼? 돈. 돈. 다른 말로 이윤 추구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익은 아직까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갖고 뭐 저기 인터넷으로 뭐 자기가 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발전시켜가 뭐 인터넷 쇼핑 무슨 뭐 사이트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함이야? 돈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빚내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저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요. 몰라요. 강조한대요. 몰라요. 설마 아니 고3이 되는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이 망할 놈의 고유명사 다 쳐보고 앉아갖고 칼 샤피로? 앤 할 알 바리안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궁금해 갑자기 검색하고 싶은 걸 그럴 사람 없겠죠. 궁금해. 어 우리 김조견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어 어쨌든 자 이런 어떤 글에서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뭐를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경제적 원리를 무시한다. 어떻게요? At your own risk. 당신 스스로의 위험에서. 자 그러면 이거 작품 잠깐 볼게요. 네트워크 경제로의 어떤 전략적인 가이드 이 말이거든요. 이 글에서 니네들은 야 무시하고 있어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적인 얘기죠. 기술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줄 긋고 별표 때리세요. 이게 이 답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변한다. 하지만 경제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인터넷 쇼핑이 그만큼 많이 발달한다 치더라도 수요 공급의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터넷 안에서 누군가가 더 원하고 덜 원하고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책은요. 어드레스 안 돼요. 어드레스 무슨 뜻이야? 주소 이까지 말아. 다루다. 다루다, 해결하다.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아 그리고 내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어드레스가 주소로 쓰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수능 문제 유형이 어디라고 그랬어? 거기 틀린 건 찾아요. 장문 18번. 일단 18번. 18번 맞지 말고 여기다시 그다음은요. 그 자석 광고 27, 28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아. 맞죠? 예. 거기까지가 답니다. 그 외의 어드레스는요. 특별히 정말 특별히 어떤 상황적인 어떤 걸 예시로 들어서 어드레스를 주소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어드레스는 다루다 해결하다. 아시겠죠? 어. 아버님들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준비 자세로 어드레스란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의고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만약에 골프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듣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듣기에서도 어드레스는 주소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어떤 문제거리들을 다루는데 가격 책정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버저닝 하는 거와 같은 정보를 버저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보를 이제 정보화 한다는 거죠. 우리 버전급 하면은 왜 이런 거였잖아요. 뭐 나도 한 번씩 이제 영상에다가 이런 거 올리잖아. 2023년 버전 뭐 동아 윤정미 뭐 교과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버전 자체는 약간의 에디션 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분으로 나누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정보를 약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가격 책정이나 정보를 세분화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이슈들을 그 책이 다룬대요. 근데 뒤로 보니까 명사 병렬 구조 됐나 많이 나와. 권리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잠금에 대한 어떤 뭐 가둬놓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기타 등등 있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어. 게임 끝났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시대가 바뀌어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세상이나 기술은 변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원리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번. 1번 볼게요. Web enabled firms. 웹이 가능한 회사들. 근데 had ignored economic laws. 경제적인 법칙을 무시했었던 이 회사들은 ran into danger. 위험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웹을 기반으로 기술을 퍼뜨리게 되면은 결국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 틀린 사람 누구야? 권양이 몇 번 했습니까? 4번. 4번이요. 위험을 감수하기. Losing more became. 자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더 중요한 웹 생태계에서의 기본 원리가 된다.
사람의 위험도 감수하고 많이 잃어버려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그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금이 몇 번 했습니까? 똑같은 설명 두 번 안 해도 되겠죠. 영상은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을 가지는 것, 그다음 위험을 가지기 캐나다 놓고 더 많이 잃는 것이 그러면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지 변형이 됐으면 웹 기반의 형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경제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소재 자체가 경제 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더 할 거 없죠? 없어.